우럭 씨가 뭔가를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청복이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청복은 유영하는 속도가 느려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목법과의 물고기들은 부위별로 독성이 다릅니다. 청복은 간과 장에 약한 독이 있고 피부에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럭 씨가 바위 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숨어있는 물고기를 찾습니다. 뭔가를 발견했나 봅니다. 솔배간팽이 보입니다. 섭섬에서는 두 종의 솔배간팽을 볼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점솔배간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솔배간팽과 비교하면 갈색 무늬가 진하고 지느러미의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숨이 모자라서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우럭 씨는 이제 수심이 깊고 조류가 강한 바깥쪽을 탐색해보기로 합니다. 수중 환경이 달라지면 다른 종류의 물고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